네,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도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현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연초부터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물가로 서민물가가 초비상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여파로 달걀 한 판 가격이 만 원을 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만 뛰고 있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질병 통제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만 원 한 장으로는 장바구니를 채우기는커녕 달걀 한 판도 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원래 연초가 되면은 연례 행사처럼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유독 다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였습니다. 네. 특히 밥상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야채, 한우 등 우리 밥상의 필수 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3.8%가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죠. 여기에 AI까지 겹치면서 달걀 그리고 달걀을 원재료로 하는 빵 같은 생필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고 또 무서운데요. 네. 구 기자 어떻습니까? 올해 계속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까요? 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연간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중에 축산물은 사육 마리수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류독감에 따른 달걀 수급 어려움이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체품인 돼지고기와 가공식품인 빵 그리고 과자류 등이 줄줄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AI 조류독감이 겹치면서 네. 이제 서민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미 살처분된 닭과 오리도 상당히 많죠. 네. 식육을 위한 우리나라의 닭과 오리 수는 1억 8천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닭은 산란계 그리고 육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오리는 다 육용입니다. 그중 이미 3천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으니 엄청난 수죠. 아,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네. 특히 달걀을 낳는 산란계가 처분이 되면서 이제 물가가 많이 비상이 걸린 건데 네. 궁금한 게 AI가 발병이 되면은 꼭 전부 다 살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서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km 안에 있는 가축은 살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이러다 보니까 달걀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비싸다 그렇습니다. 비싸다 해도 이렇게 비싼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어제도 제가 마트를 가보니까 달걀을 집었다가 내려놓는 주부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달걀 공급이 줄어든 것은 물론 대체재도 마땅치가 않죠. 그러면서 달걀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달걀인 식품들도 줄줄이 비상입니다. 저는 심지어 한 판에 15,000원인 달걀도 봤어요. 네. 물론 그것보다 싼 곳, 또 비싼 곳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5,558원이었던 30개들이 달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1월 2일 기준으로 8,251원까지 올랐습니다. AI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충북은 200%, 충남은 150%나 가격이 올랐는데요. 수도권 소매점에서는 이미 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그나마 없어서 못 팔고 있고 또 1인 한 판 한정 판매하는 곳이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한 판밖에 못 사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생기고 네. 있습니다. 달걀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구 기자, 이렇다고 해서 양계 농장들이 이익을 보는 건 또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양계 농가에서 출하하는 달걀값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원래 달걀 같은 경우는 유통비가 더 비싼 품목이기 때문에 달걀값이 크게 올라도 정작 양계농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달걀은 가장 기본적인 반찬 재료지 않습니까? 특히 구정이 오면은 또 달걀 많이 필요할 텐데 달걀 가격이 이렇게나 오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구 기자, 그리고 달걀뿐만 아니라 닭고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초반에는 닭고기 가격이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닭고기 외면 현상이 소비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AI가 판매용 달걀을 낳는 산란계에 집중되면서 달걀 가격이 급등한 반면 고기로 쓰이는 육용계의 경우에는 도매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앞으로는 닭고기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고 보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여파로 농가 절반이 사육할 병아리를 새로 들여오지 못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곧 실제로 그런 전쟁 같은 대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이게 뭐 달걀을 사용하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달걀을 원재료로 쓰는 업체들도 지금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외식업계도 타격이 큽니다. 일단 달걀 수급이 어려워진 제빵 그리고 제과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이미 카스테라와 머핀, 롤케이크 등 19개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판매 중단까지 이뤄진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상황이 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달걀 가격 파동이 왜 이렇게까지 번진 겁니까? 네, 이번 피해는 AI 발생 초기부터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수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예. 실제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을 중심으로 사용된 소독제 대부분이 미검증되거나 또 소독 효과가 없는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 방역 초기 대응 역시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 초기 대응만 잘했으면 AI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도 맞고, 그러면은 달걀 가격도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AI가 발생했을 당시에 발 빠른 살처분을 통해서 네.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면, 이렇게 사상 최대의 산란계 살처분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살처분 속도가 늦어서 미쳐진 참사라는 것이죠. 현재는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봄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제서야 뭐 일처리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요. 네, 문제는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사태가 진정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대책 매뉴얼이 매우 흐지부지 되고 만다는 점이죠. 물론 현재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 같은 피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달걀 가격 상승과 또 품귀 현상을 이렇게 예방하거나 뭐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네, 정부가 우선 달걀의 반출 금지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또 일제히 가격이 인상된 라면이나 빵이나 음료 같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수입 달걀에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종전 관세율이 8에서 30%였던 신선란 그리고 달걀액, 달걀 가루 등 8개 품목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했고요. 그중 신선란은 3만 5천 톤이 허용됐습니다. 개수로는 약 7억 개로 국내 달걀 소비량의 약 20일치에 해당합니다. 네, 일단 지금 수입 달걀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또 감시 활동, 가격 감시 활동을 하고 이런 대책들이 나온 상황인데 네.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치들이 달걀값의 무한 상승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운임 50%를 정부가 지원해도 수입 달걀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개당 300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 수입 달걀은 개당 270원 꼴인 국내산 달걀값이 지금보다 10% 이상 올라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면 됩니다. 결국 달걀값이 판당 5,000원대로 떨어지려면 AI의 조속한 종식과 산란계 농장 재입식이 시급한데요. 만약 AI가 당장 종식돼 산란계 농장 재입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평상시와 같은 양의 달걀 출하는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추석 이후면 네. 뭐 반년 이상을 지금 금란이라고 불리는 비싼 달걀을 사 먹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살처분이 이루어진 산란계 농장의 경우에는 재입식 절차를 밟는데 약 4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재입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걀 값의 즉각적인 안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달기 부화한 지 24주 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입식 절차와 사육 기간을 감안하면은 한 10개월 이상 지나야 비로소 달걀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참 정부가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구제역 파동을 겪었는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구제역이 먼저 터졌죠. AI 발생 한 달 전인 그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1년 4월까지 충남, 충북, 그리고 경남, 경북, 경기, 강원 등지에 6,241개 농가를 휩쓸면서 소와 돼지 348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이 구제역과 AI 비슷한 병인가요? 가금류에게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소돼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구제역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상은 다르지만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둘 다 제1종 전염병인 데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시기적으로 비슷할 때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함께 터지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2014년 12월에도 AI와 함께 구제역이 발생했고요. 충남, 충북, 경기, 강원, 경북, 세종, 인천 등 6개 시도를 휩쓸면서 축산농가 196곳의 소와 돼지 17만 3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일단 구제역이 터지면 축산농가는 거의 재앙 수준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AI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애써 키운 소중한 소, 돼지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대대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은 물가가 더 오를 거고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구제역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에 가격 인상이 국내 돼지고기값 급등으로 이어지고요.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대형 가공 제조업체들은 구제역 등의 변수에 대비해서 비축 물량을 쌓아두고 있어요.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가격 인상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원가 인상에 따라서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네. 2011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창궐한 구제역으로 전체 사육돼지의 30%인 약 30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요. 이후에 사육량과 공급 량이 크게 줄면서 2011년 연초에는 각각 한국 육류협회 도매 평균 유통 가격이 앞다리살은 1kg에 6,000원, 뒷다리살은 4,000원에 거래됐는데요. 구제역이 절정을 이룬 당시 6월 들어서 앞다리살은 9,375원, 뒷다리살은 6,075원으로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당시에 CJ제일제당과 롯데푸드 등 주요 햄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관련 제품 값을 올렸고요. 네, 아니 그렇게 질병 대처가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경험해 놓고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 셈인데요. 네. 광우병 때도 그랬죠. 소고기 가격이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5월 미국 광우병 여파가 꺼지지 않으면서 소고기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렸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안 심리 영향으로 한우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고요. 한우 등심 1등급 500g당 서울과 광주에서 각 6.5%, 4.6% 오른 31,750원, 3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육류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추의 경우에 작년 여름에 폭염과 가뭄으로 해충과 생리장애가 발생해서 품질이 떨어진 데다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재고 물량도 많아서 중간 도매상들이 햇고추 매입을 기피하는 바람에 산지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원인이긴 하지만 그 파동 역시 정부가 나서서 막지는 못했죠. 네,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가금류수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정확한 아주 빠른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 기자의 장바구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